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내로남불 중 내로남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터지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범죄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보면 전과 이력들이 많은 걸 금방 검색만 해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은 전과범이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법안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니 내로남불이라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문재인 친구 이윤택 감독 성추행, 고은 작가 성추행, 유해수 작가 마약, 유시민 조카 마약 범죄 등 각종 사건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히 유시민은 마약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위해 탄원서까지 써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인데 더 알아보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정말 더럽고 가증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을 만든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물의 전과 전력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전과 전력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전과 2범입니다.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 주진우 때문에 생긴 전과라는 사실입니다. 민경찬 펀드 사건으로 생긴 전과며 민경찬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의 처남입니다. 민경찬 펀드 특종은 주진우의 단독 특종이었습니다. 인연 밀착 마크였다고 하는데 허풍 떨고 오버하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과거입니다. 두 번째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이해찬도 전과 2범이었는데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전과범은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광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이 서울에서 일어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광주 5.18 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편은 과거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선고해주고 보상해주고 참으로 더러운 정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입니다. 이인영도 전과범으로 전과 1범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인영은 전과범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전대협의 1기 의장 출신으로 더 유명합니다.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임수경 전 의원을 평양에 보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인영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을 지하에서 조종했던 종북주사파 그룹인 반미청년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반미청년회는 북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소위 진짜 혁명가 그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인영은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공식 기록을 남긴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관련된 사람들 몇몇을 범죄 사실과 전과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럽고 추악하고 무식하고 대한민국 퇴보시키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며 본인들의 분수는 전혀 모르고 남에게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어 자신들은 굉장히 성인 군자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개인의 양심 문제까지도 법으로 제지하려고 하며 이러한 행위는 자유를 모르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들의 악랄한 실체를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이 속히 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